2013년 보는 재미와 유용한 정보 그리고 감동까지 선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시칸 낚시녀 임상수. 디테일한 분석과 정보는 내게 맡겨라. 상큼말랄 분석녀 서유림. 최신 정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섹시한 캐치녀 차정아. 매력만점 미녀 삼총사가 소개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비법 대공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웰빙 라이프 스토리 웰스 앤 헬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뭐야, 왜 아무도 없어? 30분이나 늦었는데 다음부터 완전 늦게 와야겠어. 감독님, 심심해요. 배고파요. 일은 이렇게 시키면서 밥을 안 주면 어떡해? 어? 아, 요즘에 내가 너무 후덕하게 나오는 것 같아, 화면에. 그래요? 어때요? 후덕해 보여? 돼지 같혀? 근데 이쁜 포즈를 해볼게. 오케이, 아니다. 이렇게 사인을 줘요. 귀여운 표정. 뭐 어쩌라고. 뭐 다 맘에 안 든대. 열심히 포즈 해줬잖아. 다른 사람 돈 받고 보는 포즈인데. 그러면 근데 좀 더워 사실.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좋아? 벗는 거 좋아하는구만, 감독님이. 아, 정아야! 정아, 뭐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선장 뭐 하고 있어? 아니, 언니가 여기 예약해. 나 생쇼하고 있었어. 언니 우리 오늘 예약했어. 아, 반영이 방금 생쇼했대. 어? 그랬어? 그랬어. 이거 벗어야지 감독님이 찍어준대, 오늘. 아니, 이걸 벗으라고? 나 벗어야지. 안에 뭐 없는데? 몰라? 진짜? 우리 방송 19세로 바뀌는 거? 아니, 정말? 우리 방송 왜 이래요? 왜 이래? 왜 이래? 뭘 벗어? 누굴 벗어? 아니야, 사실 내가 더워서 그냥 벗었어. 그래. 안 찍고 있었어. 이게 벗을 사람만 벗는 거야. 깜짝이야. 벗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몰랐잖아. 있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점 발견 못했어? 뭐 캐릭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되게 귀엽고 깜찍한 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치. 유림이가 평소에 좀 귀요미 이런 캐릭터 되게 좋아하잖아. 나 키티. 언니도 키티. 완전 키티. 키티 완전 좋아하잖아. 우리 매니아잖아. 이렇게 언니 이런 거 그릴 수 있어? 나? 나는 되게 진지한 캐릭터도 되게 웃기게 그릴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언니는 그릴 수 있어? 응, 나 잘 그리지. 나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이런 거 잘 그려. 아, 진짜? 네. 진짜? 정아야, 너는? 나는 저 잘 못해. 나는 정말? 음악은 했는데 미술은 못해. 그래. 알 수 없는 나이야. 이렇게 소질이 있다는 거 어떻게 검증해? 그림 잘 그린다는 거? 아, 내가 준비했어.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당신네들은 늦었잖아. 언니네들은 다리가 아파서 이거 이거 검색하느라 그랬다. 가게 검색하느라고. 내가 내 사비를 들여 사왔어. 일당 수단을 벌어갖고 사왔다고. 준비성 철저한데. 잠깐만, 이거 사비야? 내 사비로 샀어. 잠깐, 그거 연필 사비니? 사비인지 어디 확인 좀 하자. 사비 아니야 이미? 사비 아니야 사비? 아, 나 여기서 방송 못 하겠다. 이게 또 레스토랑에 앉아서 그림 그리니까 굉장히 색다르다, 그지? 되게 진지하고 학창 시절 생각나고. 맞아, 미술 시간 생각나. 그치?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못 그리겠어, 못해.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자전거 잘 타, 언니? 나 자전거 잘 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나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 난 잘은 못 타. 내가 유일하게 못 타는 거야. 자전거? 그러니까 못 탄다기보다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실력이. 아, 진짜? 난 다른 건 되게 운동 실력이 좋잖아. 근데 자전거는 좀 접할 게 없어서 그런지 좀 많이 실력이 안 늘더라고. 자전거? 너 운동 실력 되게 좋아서 금방 배울 것 같아. 맞아, 잘 탈 것 같은데. 언니랑 있어. 그러면 자전거 타러 같이 갈래? 언니가 가르쳐 줄게. 뒤에서 잡아주면 되잖아. 아, 자전거. 맞아. 그럴까? 그럴까? 잡아주면 돼. 근데 처음에만 딱 잡아주고 막 출발하면 딱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간다? 근데 운전 실력 좋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 그치? 타러 갈래? 자전거 있어? 자전거 없어. 자전거 유림이는? 나 자전거 없어, 나도. 언니는 진짜? 있어? 언니가 재작년까지는 타가지고 있었는데 다
나눔했어. 줘버렸어. 그걸 누굴 나누면 나 같은 애들 나눔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안 살 줄 알고 나눴지. 아 그러면은 우리 자전거 타서 사러 가지. 뭐 사지 뭐 국가 있고 뭐 얼마 하겠어? 일단 우리 자전거 구경하러 한번 좀 가보자.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리면 어떻게 잘 돼가? 페스티벌이 오늘 14일, 15일 양일간 한강 난지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록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뮤지션은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와 소리가 납니다. YB 밴드, 네, 노브레인 정말 대단하지요. 이런 뮤지션 공연 외에도요. 자전거 타기 캠페인, 헌혈증 기증, 그리고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모자 만들어 보내기 캠페인을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마음씨 곱고 락을 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락앤롤 베이비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자전거 대수는 200여 만 대. 자전거를 타는 인구수도 천만 명을 넘어서며 그야말로 자전거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전거 타기에 안성맞춤인 가을을 맞아 안전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요령 웬센헬스에서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와, 자전거 진짜 많다. 역시 자전거 사러 올 때는 이런 공주풍 입어줘야 돼.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그 자전거 없나? 바구니 달린 거. 그런 거 찾아야 되는데, 그죠? 어, 어떡해. 예쁜 거 너무 많다. 우와. 우와. 요즘 바구니가 유행이 아닌가? 바구니가 없네. 어. 와. 유리나. 아, 언니. 어, 왔어. 어, 혼자 뭐 하고 있었어? 혼자 뭐 하다니. 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 그래. 혼자 뭐 하다니. 자, 자전거 너무 예쁜 거 같다, 너무 그치? 많다, 진짜. 응. 근데 정아는 어딨니? 정아 어딨어? 어, 정아 왔을걸? 얘 되게 부지런한데 벌써 자전거 타고 나왔을 거야, 얘는. 어, 진짜? 어, 내가 보기에는. 맞아. 얘는 이미 한강 다 있다. 맞아, 먼저 타고 있다. 우리끼리 골라. 우리끼리 일단 골라, 잠깐만. 어머. 늦었다. 어, 정아야. 정아! 아, 어디 갔었어? 아니, 너 자전거 타고 안 나간 거야? 어. 어, 그래? 뭔 자전거를 타고 가? 나 지금 왔는데? 아, 지금 왔어? 아, 지금 내렸는데? 어, 아, 그랬어? 어. 자전거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오늘 굉장히 되게 자랑스럽다, 늦은 게. 아니, 나는 미안해. 벌써 와서 자전거 타고 나갔는 줄 알았어. 너 되게 부지런하잖아. 어, 사고 싶은 거 너무 많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우리 자전거 일단 구경하러 왔으니까. 자, 하나씩 골라볼까? 골라볼까? 골라보자. 이거 너무 예쁘다. 정원 역시 빨간색. 빨간색. 자전거 유저가 되고 싶다고 무턱대고 자전거를 고르는 것은 금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선 사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자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야 한다. 로드 자전거와 픽시, 미니벨로는 물론 산악 자전거와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까지 해마다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요즘, 과연 웬센헬스의 미녀 삼총사는 어떤 자전거를 선택했을까?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우리가 각자 취향대로 자전거를 골랐잖아. 근데 자전거를 고를 때 분명히 유의할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맞아. 고려해야 될 점이, 그치? 그 도움 말씀을 주실 우리가 전문가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자. 아, 그래, 좀. 네, 맞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전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님 맞으시죠? 예.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많습니다. 모든 사람 물어보세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자전거를 하나씩 골랐어요. 네. 우리 섹시한 정아는
딱 본인의 취미에 맞게 사람에 맞게 자전거. 왜 웃으세요? 터프하게 잘 타실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의상하고도 굉장히 어울리는 자전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딱 맞게 골랐고 유리미는 평소 성격에 딱 맞게 네. 그냥 이렇게 편한 거. 네, 게을러서 그냥 아니요 아니요 운동 안 하실 아니요,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노노노 게으른 거 아니에요. 공주예요. 아. 네. 그래서 네, 남이 불러주는 걸 타버릇 하다 보니까 네. 네, 전기가 불러주는 거 이런 거 타요. 예. 네. 저는 조금 미래지향적이라서 네. 네, 하이브리드. 네. 잘 부르셨네요. 요즘 대세를 아시네요. 네, 그렇죠. 유행에 제가 민감한 나이거든요. 지금 네. 20대 초반이라서요. 아, 네. 왜 웃으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오늘 유난히 웃음이 많으시네요. 네. 우리 저희 자전거 고른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잘 골랐는지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선택하신 MTB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환경을 크게 제약을 두지 않고요. 어느 길이든 편하게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터프하게 마음껏 타실 수가 있는 MTB요? 네. 그게 무슨 약자예요? 마운틴 바이크. 비포장도로나 험준한 산에서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는 안전성과 견고함이 중요시되는 특성상 차체가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두껍고 울퉁불퉁한 바퀴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서스펜션이라 불리는 완충장치와 일자에 가까운 핸들도 특징. 파워 넘치는 스포츠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산악 자전거가 제격이다. 이게 가격대가 혹시 어느 정도예요? 지금 고르신 가격은 60만 원대. 사주시는 거예요? 네, 필요하시면요. 어, 정말요? 어, 결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는요. 네. 결합시킨 거잖아요. 네. 산악하고 네. 로드를 네. 결합한. 장점은 어떤 장점들을 모아서 결합을 시킨 건가요? 장점은 우선 비용이 좀 가격이 저렴하고요. 아하, 그리고 네. 가볍다는 거. 로드 자전거와 산악 자전거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크고 얇은 타이어로 만들어 도로를 가볍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산악 자전거처럼 핸들이 일자 형태로 돼 있어 잡기 편하고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까운 등하굣길이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심형 타이어를 갖춘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안성맞춤. 요즘은 가장 큰 대세가 이제 에어로라는 네.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게 자전거에 보시면은 네. 이미 바퀴가 두껍죠. 네. 바퀴는 얇은데 이 시팅해주는 림이 굉장히 네. 두껍게 나와요. 림이? 네, 림. 림. 아, 예. 자전거를 영어로 R-I-M, 림. 아, R-I-M. 네.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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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림이죠, 림. 네. 아, 근데 림이 이런 줄,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림이. 네, 이렇게, 림. 네. 그 요즘에 그 전기 자전거는 네. 좀 많이들 타시나요? 요즘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주행하면서도 차체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힘을 모터 동력으로 보조하는 파스 방식과 손잡이를 잡아당겨 모터로 구동하는 스로틀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 천만 원짜리랑 천만 원에 비하면 약간 좀 가격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400만 원, 500만 원? 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소재 말고는 다른 차이점은 없나요? 그냥 그런 소재로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안정성이라든지 4, 500만 원대부터 네. 천만 원대까지는요. 크게 차이가 제품의 차이가 많이는 없어요. 대신에 수공업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각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더해져서 금액대가 올라가지 100만 원에서 400만 원대의 자전거들은 차이가 많이 날지언정 그 이상의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이로 인해서 가격대가 많이 벌어져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돈지음 하는 거네요? 하나의 취미죠. 지르는 거지, 지르는 거. 돈 지르는 거지. 그 얘기하려는 거지? 돈 지르는 거죠, 이거지? 돈 지르는 거지, 이거.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겸비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속도 상에서의 페달을 밟는 동작에서는 산소 속모를 강화시켜서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 고속 페달 운동에서는 대퇴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좋다. 진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것 같아. 너무 덥지도 않고, 맞아. 바람도 시원하고, 그치? 유림이 원래 자전거 좋아해? 나 자전거 되게 잘 타. 한 손으로도 탈 수 있어. 한 손으로? 나는 다 놓고 탈 수 있어. 나도 다 놓고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난 세 발 자전거. 두 발은 못 탈 것 같아. 정말? 정화한테? 나는 어렸을 때 네 발 자전거 탄 거 말고는 기억이 없어. 진짜? 그럼 이거 지금 탈 수 있는 거야? 그럼 타보는 거야? 그냥 한번 탈 수 있나 없나? 그냥 해보는 거야? 안 되면 언니가 뒤에 잡아줄게. 그래? 네. 근데 유림아, 여기 한강이잖아. 한강은 자전거 전용 도로야. 근데 너 지금 이거 전기 자전거다? 그러니까, 그러네. 너 전기 자전거 여기서 할까? 여기서 어떻게 타려고? 그냥 이렇게 몰래 타려고? 뭐 시동 끄고 타지 뭐. 그냥 불러야 돼. 전기 안 켜고 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유. 잠깐만. 한강에 이런 거 와도 되니? 이거 와도 돼? 이거 와도 되는 거야, 한강에? 엉망인 거 봐, 한강. 엉망이야, 한강이 아주. 야. 그래, 우리 이쁜 자전거 그래, 타러 가자. 예쁘게. 잘 가자. 합시다. 표어처럼 외우고 명심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 한눈 팔면 개망신. 네, 자전거로 인한 손상은 낙상으로 인한 손상과 비낙상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낙상이라는 손상은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나 인대 손상, 연골 손상을 그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비낙상 손상은 우리가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근육의 손상이나 근육의 파열, 인대 손상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기에 좋은 계절 9월, 느낌 아니까 라는 유행어를 떠오르게 하는 감성 뮤지컬 한 편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부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절실한 러브스토리가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랑 같이 번지점프를 하다 관람하러 가실까요? 와! 와, 너무 멋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 근데 이렇게, 것 같아, 이렇게 먹으려면 일단 돈이 필요해. 그치. 돈이 필요하지. 돈이? 많이. 이거 누가 사는 거라 했지? 감독님. 아, 감독님 소식을 한 거니까. 근데 감독님도 분명히 이걸 사시려면 돈을 버셔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어야 좀 맞아. 편안하게 쓰잖아. 너희들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나 1,000만 원. 1,000만 원? 끝. 야, 1,000만 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써. 보통 부자라면은 얼마를 가진 사람, 얼마의 재산을 가진 사람 부자라고 생각해? 강남에 빌딩 하나. 가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쉽게 억 얘기하지만 쉬운 돈이 아니잖아. 1억 벌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럼 모으기가 힘들지. 이게 버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우리가 그 돈을 모은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니? 자산 관리가 뭐야? 잘 몰라. 특별히 자산 관리는 안 한 거. 자산 관리. 아, 근데 언니도 너희도 할 말은 없다,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 일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 자산을 좀 관리를 해서 똑똑하게 돈을 모으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 맞아. 어때? 괜찮은 거 같아. 그치? 이거 우리 일단
하지 말고 일단 신나게 먹고 돈 관리하는 법 배우러 가자. 아 진짜로? 안 사랑했어? 관리 전문가한테? 언니가 좀 발이 좀 넓잖아. 맞아, 맞아. 뭐 세 번째 다리 정도 그걸 치는 사람한테 부탁 좀 드려놨어. 거기 가자. 그래. 얼른 먹어. 어차피 감독님이 쏘시는 거니까 실컷 먹어. 우리 여기서 기다리면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신 분 들어오는 거야? 한번 불러볼까? 그래. 하나, 둘, 셋. 팀장님 나와주세요. 오늘 제가 많이 자산 관리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가슴 뛰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네, 표정 굉장히 상상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오늘 올바른 자산 관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네, 자산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잘 안 와닿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니 내가 뭐 해야 되나? 또 그냥 은행에 가서 적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옛날엔 그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나 아니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가 10%였어요. 10% 이상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은행 가서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만 열심히 하면은 돈이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일단 은행 지금 최근에 은행 가서 적금 넣으신 분 계세요? 네. 네. 몇 프로 정도 나오던가요? 최고가 5%요. 5%면 정말 많이 나오는 적금이고요. 네. 3%? 그렇죠. 그냥 3.15, 뭐 3.3 이 정도인데 여기서 세금을 또 띄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과세도 없어 요즘에. 요즘에 그 이자 받을 때 일단 네. 15.4% 떼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빼면은 한 3%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3%라도 계속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낮아지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만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부자 돈만은 그렇죠. 부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산 관리가 부자들이신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많은 그 일반적인 분들한테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 어리신 질문 한번. 친구분들 많잖아요. 지금 20대 초반에. 네, 네. 관심사가 뭔가? 돈 벌어서 뭐 결혼 빨리 해야 한다. 결혼 자금. 그리고 아니면 그냥 뭐 커피집 열래 이게 막 막연한 생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결혼 자금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될 거라고 보세요. 결혼할 때. 혼수, 혼수하고 뭐 약간 도와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네. 5-6천? 그렇죠. 되게 일반적인 생각이세요. 20대 초반 분들이 결혼 자금으로 내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한 5-6천 정도. 수익률 자체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젊었을 때부터 지나치게 안전자산으로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적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라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감안하면은 금융자산은 조금은 약간은 위험이 있으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걸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 생각하고 결혼 자금을 모으는 친구도 있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외여행 자금 모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창업을 한다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인터넷 창업, 쇼핑몰 한다고 애견용품 이런 거 판다고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요. 예를 들어 20대 중반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뭐 창업을 한 30대 중반 정도에 하고 싶다거나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일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10년 정도 목표로 해서 모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나온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형저축? 네, 재형저축. 특징이 뭐냐? 일단 투자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최소 7년 투자해야 돼요. 최소 7년 투자해야 되고 10년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일단 딱 생각 드는 게 아니 뭐 물론 뭐 사업자금이라고 해도 그 전에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뺄 수는 있는데 뺐다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이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자 지금 좀 말씀하셨죠. 네. 이자. 이자 제가 세제 혜택 상품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적금을 예를 들어 은행에서 가입했는데 이게 3.3%라는 얘기예요. 세금 떼면은 3%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3.3% 다 줘요. 비과세라는 비과세. 거죠? 안 가져가요. 7년 이상 투자를 하면요. 네. 세금을 안 걷어가니까
세금 부분만큼 수익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세금을 그냥 안 걷는 거기 때문에 확정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확정적으로 똑같은 동급의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해요. 수익률만 보면. 단지 단점은 7년 이상 투자해야 되니까. 너무 길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그 아래로 하면은 도중에 빼면은 여태까지 이제 비가 다 했다가 이제 세금을 물게 되죠. 고등학교를 다시 온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점심시간 딱 전에다가 3교시라는 그 압박감.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어요, 얘기가. 잘 느낀 점은 그냥 돈 열심히 벌자. 버는 게 최고다. 뭐 모아봤자 뭐하냐, 벌자 우선. 그렇게 느꼈고요. 팀장님 말씀은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나중에 늙으면 이런 말 잘 안 듣는 게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지루한 면이 굉장히 컸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솔직히 지루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실천자분들도 지루하다 생각하셔서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자산관리는 원래 지루한 겁니다. 그게 자산관리의 본질이에요.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자산관리는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이면은 이 자산관리는 꿈을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산관리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내 부자가 되기 위한 꿈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한 꿈을 위해서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게 자산관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사실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면 들수록 이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점점 느끼게 되고 돈은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은 필요악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모으고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지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님 말씀 듣고 더 많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돈을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모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비과세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재형저축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까 그림 그린 거 뭐야? 아 맞다 우리 그림. 내게 제일 이쁘네. 내게 제일 이쁜 거 같아. 뭐냐 이게? 예, 난 드디어 내 걸 공개할게. 그래. 그래 공개 한번 해봐. 짜잔. 제목은 나를 네 캐릭터야. 딱 네 캐릭터. 그러니까 우선 나는 이렇게 몸매가 볼륨감이 약간 있잖아. 그걸 최대한 살렸어 그냥. 다른 뜻 없고 그냥 S야 나는. 앞으로 이건 내 사인, 내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걸로. 정아 그거 한 10초에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3초에 하나. 3초에 하나? 보여줄게. 근성이 많아. 복사기. 그냥 계속해서. 정아 근데 점점 커져. 점점 애가 커져. 사이즈 조절은 안 돼. 점점 살이 쪘어요. 아 힘들다. 아 언니 목 아파 이제. 아 목말라. 목도 아프고 목말라 죽겠어. 데일리야. 어머나. 어머나 오라버니.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여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그거 벌집 그거 잘 안 되세요? 아 벌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같은 고객 아니 한주 아니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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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으로 가보십니다. 아니 사실은 정팬이에요. 아 고마워요. 네, 저 팬이시죠. 아, 나주세요. 저 팬이시죠. 저희 오라버니 저 팬이시죠. 연식 오래된 사람들하고는 별로 손도 맞추지 않아요. 제가 방송을 요 방송 굉장히 즐겨봐요. 아 정말요? 누구시더라? 저 유림이에요. 아 누구요? 아 그럼 대사를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데? 방송이 거의 표정. 하길래 굉장히 좋은 어떤 상품이라든지 본인의 의견을 동조할 때는 테이블 같은 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렇습니까?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거. 그렇습니까?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의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시청률 올라가네. 아니 그리고 스치는 앉아 있으세요. 아 네. 저도 한번 할까요? 아니요. 앞뒤 뭐 구분도 안 가고 사실 뭐. 저희가요 자전거도 시원하게 타고요. 네. 그리고 자산 관리를 받아서 사실 조금 머리가 아팠거든요. 맞아. 근데 맛있는 것도 오늘 먹고. 대표님 만나서 오라버님 만나서 이렇게 속이 그냥 시원하게. 맛있었어. 좋았어. 와 정말 저희 레스토랑에 이렇게 미녀 세 분이 찾아주신.